매해 초 세계에서 열리는 가장 영향력 있는 IT 전시회 CS2024 가장 주목할 포인트는요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올해 CES 2024 슬로건은 All Together All On, 인류가 마주한 과제를 기술 혁신으로 해결하자는 뜻을 담았다는데요. 159개에서 4,200여 개 업체들이 참가하는데 이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우리 대표 전자업체들도 다 참가합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싱스 중심으로 전시관을 꾸린다고 합니다. AI 기술이 적용된 주방가정과 앱 등으로 미래 스마트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LG전자는 세계 1위 OLED TV를 필두로 차세대 모빌리티 알파브를 구현한 콘셉트카, 차량용 투명 안테나 등을 처음 공개할 전망입니다. 또 AI 기능이 강화된 청소기 냉장고,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하는 집사형 로봇도 선보입니다. 다음으로 현대차 기아그룹은 완성차 업체인데 이런 의문도 드실 겁니다. 전자박람회에 왜 참가했을까? 기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축을 옮기면서 자율주행은 때려야 뗄 수가 없게 됐거든요. 바로 이 소프트웨어, 미래의 모빌리티, 이게 AI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하나의 IT 전자제품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먼저 현대차는 이번 CES 2024에서 소프트웨어와 AI를 기반으로 사람과 모빌리티, 데이터 도시를 연결해 사용자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미래 변화상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5년 만에 CES에 참가하는 기아도 전용 부스를 따로 마련했는데요. 다양한 목적 기반 차량, PBV 라인업을 최초로 공개할 전망입니다. 기아가 선보일 콘셉트카는 중형 PBV 3대, 대형 PBV 1대, 소형 PBV 1대 등 모두 5대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국내 주요 참가 업체들의 CES 2024 전시 콘셉트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과연 올해 CES쇼에선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혁신 제품이 나올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